소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넘어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달궈진 도로 위에서 이 낡은 타이어가 터지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1.5톤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적재함에 실려있는 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차량들은 화물차를 피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119 대원들이 한 마리씩 속불에 고삐를 감아 끌고 행여나 도로를 휘젓고 다닐까 싶어 차량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운전자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소들은 충격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가 뛰었을 경우에 이제 차가 다니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분을 도와서 옮겼죠. 한 마리는 피 부러졌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쪽에 피가 났고. 소들을 옮겨 실는 등 사고를 수습하느라 도로가 3, 40분간 통제됐습니다. 화물차가 갑자기 넘어진 것은 낡은 타이어가 터졌기 때문. 2차로를 주행하던 화물 차량이 운전석 쪽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흔들거리면서 좌전도 돼서 3차로까지 밀려서 사고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 8월에는 특히 지면 온도가 높아져 타이어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였다지만 늦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타이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